오늘이 벌써 해 바뀌고 스무 이틀째 되는 날입니다. 1월 22일이고요. 요일은 토요일인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. 현재 시간이 오후 2시 14분. 지금 비회당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. 경북에서 아주 중요한 길입니다. 이 길은 일반국도 제5호선 경북대로입니다. 경북대로로 남행하고 있는데요. 여기는 안동시 남우면 구간입니다. 저 앞에 암산 유원지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길목이 있고요. 잠시 후에 바로 이 지점입니다. 미천에 놓인 다리를 지나고 있습니다. 이 다리 밑에 차박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. 오늘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텐트와 많은 차가 보이고요. 이 다리 밑 차박하기에 좋은 곳입니다. 안동 시내를 벗어 나면서 한계비를 물었는데요. 앞 좌우 유리창과 비도 좀 내렸습니다. 그리고 한계비를 피우는 동안 들어오는 공기가 모처럼 만에 싸늘하다는 기분이 들지 않고요. 외려 포근하다는 생각마저 했습니다. 그 바람에 나그네가 피우는 담배는 굵고 깁니다. 게다가 빠는 힘이 없는 사람은요, 잘 빨리지도 않는 담배인데요. 그 한계비를 피우는 동안 오늘 이 시각 겨울이란 생각마저 잠시 잊고서 한계비의 위안을 느긋하게 즐겼습니다. 많이 추울 때는요, 잠깐 차문을 내리고 한계비 피우는 것도 귀찮아서 길동무에서 담배 피울 생각도 못했는데요. 오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. 따라서 한계비 피운 그 맛이 여느 때보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이제 경북대로 일직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. 몇 시간 전에 비회당을 벗어날 때는 하늘이 좀 꾸물꾸물거렸습니다. 하늘 고루 구름이 덮여서 그랬는데요. 오후가 깊어가면서 구름빛이 맑아지고 구름 사이사이로 하늘색도 보이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간만에 길동무에서 담배 한계비를 피운 그 짧은 위안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. 나그네의 구석구석 여행의 우악입니다. 남은 하루 계속 행복하게 이어가시기 바랍니다.